지금 새로운 건데, 제가 일전에 제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분당을 지역에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그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그 예. 김민수 후보가 분당을 해서 이제 졌거든요. 근데 이분은 종이 지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종이 지면에 당선 확정이라고 떴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쏟아짐으로써 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김민수 후보와 같은 지역에 거의 비슷한 지역을 가진 분당 지역의 도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은 분당을 미래통합당이 이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김민수와 김병욱의 교차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관내 사전투표 보이시죠? 예. 이 관내 사전투표는 원래 관내 사전투표와는 달리 동별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 결과를 보면. 예. 그런데 이거는 지방의회 위원 선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김민수, 김병욱 간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은 분당의 관내 사전투표, 분당동, 순회 1동, 순회 2동 이런 식으로 동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선관위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관내 사전투표를 몽땅 묶어버렸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도의원 이 부분을 동별로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동별로 달라. 관내 사전투표를 따로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관내 사전투표도 투표 구별로 해야 되지만 관내 사전투표도 투표 구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했느냐? 없다. 동별로 없다. 못 준다라고 했습니다. 안 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당을의 도의원의 개표 결과와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 결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선거 당사자 자기가 관내 사전투표 몇 표를 받아서 이겼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대한민국. 천안 같은 경우에도 천안시 갑의 병은 전부 미래통합당 의원이 졌는데 천안시장은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 지방선거의 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일종의 이는 명백한 부당선거 교차투표가 발생한 거네요. 결과입니다. 교차투표가 발생을 했다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당연히 일반 개표 결과와 마찬가지로 관내 사전투표의 동별 구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별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교차투표 현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선관위에서 이제 뭐 증거를 은폐했다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정확하게 문제에다가 분당 어디입니까? 김민수 후보가 출마하신 데가. 분당을입니다. 성남 분당을이고. 분당을입니다.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분당을 지역구. 예,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개표 결과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가 이렇게 동별로 안돼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 선계 통계 시스템 들어가 보니까 보궐선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영국의 창원 성산기 보궐선거 기록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선관위가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참. 당연히 관내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와 달리, 관내 사전투표는 각 동별로 득표 현황 같은 게다 공개되도록 원래 모든 게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불구하고,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걸 숨긴다는 이야기죠. 예. 공직선거법에도 투표 구별로 개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외 사전투표도 사실상 투표 구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 부정선거의 가장 큰 온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도의원 선거에서
그이 투표 구별로 안 한다는 거는 이게 부정선거라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결과가 비교되는 게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공개를 하지 않는 걸 보면 결국 선관위가 부정선거와 한 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선관위 자체도 그렇게 볼 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 이제 인쇄용지 특수조건 계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그 구리 선관위 증거보전 절차에서 그 홍은숙 부장판사님 의정부지법에 그분이 이제 주도하시는 증거보전 현장에서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면 너무 빳빳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선관위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수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요 오상진인데요. 요 밑에 있는 친구가 이 오상진이를 시켜가지고 또그 계약을 했어요. 오상진하고 계약을 했고 이 오상진이도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그런가? 그런데 뭐 우리 박사님도 워낙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원형 롤 용지에서 나오는 그 종이 특성이 예. 대부분 활처럼 휘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 잠깐. 예.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를 엑셀로 켰는데 엑셀이 아닌 그 쇼우로 켜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주현 너무 변호사가 발표하시는 내용들은 이제 4.15 총선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의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합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글 한쇼가 있어야 이게 켜지는데 이게 영상이 지금 없네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예, 나온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롤 용지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롤 용지로 해서 이 들어가는 건데 이롤 용지에서 들어가면 원래 원형은 이런 빳빳한 것들이 아니라 나올 수가 없죠. 빳빳한 것들이 아니라 예,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예,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렇게 원형이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개표에서 나온 것들은 어땠느냐? 예, 개표장에서 본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이랬습니다. 예. 전부 다 이랬습니다. 그 황교안 후보가 그뭐 신권 다발 같은 것을 한 30에 40%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과소추정한 거죠. 보수적으로 보신 거고. 예. 우리 뭐그황 후보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대부분이 신권 다발이었고요. 예.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약간 접혀진 자국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의당하고 미래통합당 이 사이에 민주당 이정미 사이에 이 접혀진 자국이 있는데 이 접혀진 자국은 일부 몇 장이 있었어요. 일부 몇 장이 있었고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빳빳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님 그래서 말씀 외에도 참관인으로 참가하셨던 변호사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일반 참관인들의 정언을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하게 되면은 뭐 최소한 80% 이상 정도가 대부분 다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전투표지뿐만 아니라 당일투표지도 그랬습니다. 예. 당일투표지도.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결국 공직선거법에는
157조, 158조, 218조에서 관내 사전 재외선거에서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라고 이렇게 세 군데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선관위원으로서 이제 개표 날 서초 개표소, 강남 개표소에서 찍은 사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그 너덜너덜했고요. 심지어는 불과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색깔이 손 색깔이 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이랬거든요. 그리고 4.15 개표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접혀진 것들이 많았죠. 접혀진 것들이 바로 개표 영상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개표 현장에서는 볼 수 있었던 투표지들은 이랬습니다. 예. 4.7 보궐선거에서는 이렇게 색이 바래거나 이랬었는데 예.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투표지들은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이거는 뭐 사전투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원형 롤 용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색이 바래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책으로 보면은 빳빳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책들이 있는데 예. 이 책을 거의 안 본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왔어요. 몇 번 계속 보다 보면 이 책이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예. 사전투표지는 지금 개표 상황표나 그 개표 현장에서 보일 수 있듯이 영상이나 개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그 너덜너덜하거나 이렇게 손때가 묻은 거였는데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것들은 당일 사전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새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그 모든 선관위가 계약한 그 제가 계약서를 다 입수를 했습니다. 네, 다 입수를 했는데 거기 계약서를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모든 특수용지 특수 계약 조건에 그 원상 회복 기능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원상 회복 기능이라는 게 있어야 이 선관위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이거는 솔직히 거의 공문서 작성도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란 말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요.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이 부분이 계약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21대 국회의원 투표용지 인쇄 계약서에서는 그러한 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계약 특수 조건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라고 해서 이 특수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특수 조건을 보면은 예, 투표 용지가 100g per 제곱미터라는 양질의 뒷면이 투시되지 않는 양질의 특수지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재검표 현장에서 봤던 투표지들은 뒷면이 좀 투영이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진짜 실제 투표지를 지금 못 봐가지고 가짜 투표지만 본 것 같아가지고 진짜 투표지들의 형태가 뒷면이 투시되는지 안 되는지를 못하겠는데 아직까지는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종합하게 되면은 네. 재검표 현장에서 대부분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던 것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 가능성이 뭐 현저하게 높은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조건도 원상 회복 기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 특수 조건에 이거는 이제 영등포 거고. 이건 연수일 건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인쇄 대금, 인쇄비 가오 지급, 사고 발생 책임, 인쇄 원판 반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 조건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원형 회복 기능은 전혀 없다. 즉 선관위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적 상과 공적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도 해당합니다. 원상 회복 기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상 회복 기능을 가지면은 그런 종이가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뭐 인쇄를 잘 아시는 분들은 노벨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롤 용지를 가지고 롤 용지를 가지고 원상 회복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 계신 모든 국민들이 다 고발을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 지역구에 있는 선관위 직원을 고발하셔도 됩니다. 뭐 만약에 이런 변명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의협심이 있는 검사들이 지방으로 자천 발령 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상직이도 전주지법 이쪽에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자천된 검사들한테 잡혔습니다. 중앙지법이나 서울 남부지법이나 지검이나 이런 데서 잡힌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전국 지역에 계신 국민들께서 그 관할 검찰청에 좀 고소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처음 이제 재검표가 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표넣기가 되었습니다. 표넣기가 되었고 지금 전체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 투표함을 보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 선관위의 그 창고에 여러분들이 투표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투표한 건 버려지고 새로운 투표지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령표가 다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공인 위조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하셔도 됩니다. 참.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국에 수천만 네. 표 정도의 투표 용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특수 재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뭐 투표지 용지에 무슨 특수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참 사람들도 보면 예 그런 거 기능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고 예 그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게 원상 회복 기능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인쇄업 하시는 분들 저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팩트체크라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 재검표 결과 그것이 분명해졌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계약서상의 100g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5조지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 현성산 변호사님하고 프린터 전문가가 이렇게 진술서를 썼습니다. 자기의 그 서명 날인을 한 진술서를 써서 여기 보시면은 7번에 보시면은 법원 직원분께 양해를 구하고 준비했던 전자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었는데 산량 100g 퍼 제곱미터를 훨씬 초과하는 264g을 알 수 있었고 확실한 부정투표 용지라는 것을 확인됨에 따라 재검증 목적으로 1조 재판연구관 송미경 부장판사님께 상황 설명 후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후 현성삼 변호사님과 함께 그 부장판사 입회 하에 투표 용지 100매 무게 측정 결과 264g이었으며 투표지 크기는 양산시의 선거구 규격에 맞는 100 곱하기 154였습니다. 100 곱하기 154라는 것은 즉 100g 퍼 제곱미터라고 하면 154g 전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분이 그 확인을 한 것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150g 모조지 이상이 사용됐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도 한번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 나오시는 거, 예, 그 부분. 예. 강용석 변호사님과 현성삼 변호사님은 조재현 대법관님을 찾아가 투표용지 무게 측정하여 문제 있음을 저울로 측정하여 보여드리겠다고 했으나 조재현 대법관님은 이런 취하에 거부하였으며 제가 기술적인 문제 등 보충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요. 그 제가 그 영등포울 선관위 그 재검 영등포울 재검표에서는 조재현 대법관이 무게 촬영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게를 측정을 하겠다 이래서 만세를 불렀는데. 조재현 대법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 장도 재고 백묶음도 재고 앞, 뒤 다 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지? 도저히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는 거지? 의심이 됐는데요. 그 의심이 전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법원 보관한 문 지금 이제 형사 고발되어 있는데 그 문의 봉인이 상태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동행한 장모 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인장이 지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의도적으로 되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양산을 재건표 현장과는 달리 그 영등포을 재건표에서는 조재현 대법관이 수능을 했고, 아니 바로 그냥 했고 오히려 판을 깔아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백모조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행한 인쇄 전문가는 아 이거 또 바꿔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산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 확인서에서 보듯이 조재현 대법관이 이런 지하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 재판 연구관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서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월 그냥 23일하고 8월 30일이 딱 일주일 사이에 차이가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현성문 사람들은 대법관. 투표함 자체가 또 갈아치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게 또 유력한 그런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간접적인 정황으로 보면 충분히 그러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봉인이 훼손되어 있어가지고 변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영등포 을 같은 경우는 경남 양산을 다음에 일주일 후에 실시된 재검표에서 영등포 을 같은 경우는 뭐 관내 사전투표가 이례적으로 정상적인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례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등포 을 재검표에서도 전부 다 빳빳한 사전투표지는 나왔는데, 다만 그 무게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무게는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감정을 할때 무엇으로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감정은 왜냐하면 한번더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앱손 프린트로 출력된 것인지, 이 종이 연령이 얼마나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이제 대법원이 배춧잎 사전투표지 같은 거를 이동한 변호사한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뭐 어쨌든 위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 예, 말씀 좀 해보시죠. 그때 제가 같이 있었고, 저도 같이 촬영을 했는데, 그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딱 전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황교안 후보께서 선관위 범죄 집단이다, 대법원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월 1일이죠. 그래, 자정에. 그렇게 해가지고, 선관위가 그 찍은 사진을 전부 삭제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화가 났고, 이제 황교안 후보께서는 이게 명백한 부정선거의, 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멘트는 뭐, 제가 생각했던 것도 강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심각한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선관위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사진을 지워버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우리 그 박사님께서도 그 검증조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예. 검증조서를 보면은 검증조서의 사진들이, 기재된 사진들이 깨끗한 사진들이 없어요. 큰 흑백이나. 사진들이 없어요. 예. 근데 선관위, 아, 법원 직원이 촬영할 때는 딱 보고 크게 찍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근데 검증조서의 작성자가 누구냐?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법원과 선관위가 진짜 같은 우명공동체임을 지금 자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재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지 진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은 당연히 최근접 촬영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재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재현 재법관이 홍동영 법원 사무관하고 함께 적은 인천 연수월의 검정조서를 보게 되면 사진다운 사진이 한 장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또한 가지가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때는 분명히 무게를 재지 말라고 했고 8월 30일 날 영등포 올리에 대해서는 무게 다 재시고 한 장도 재시고 10장 재시고 100장 재시고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긴밀하게 조재현 씨하고 선관위가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뭐, 너무나, 그게, 그, 당신이 봤냐, 이렇게 하겠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내보낸 공병호 TV에 오늘 12시 방송이 우리는 그들을 대법관이라 하지 않고 개법관이라고 부른다. 예. 내 생전에 네. 그냥, 썸네일 제목을 개법관이라는 용어를 쓸 줄은 몰랐어요. 예. 예. 그렇게 아니, 이야기하지 그렇습니다. 그 않습니까? 사실 대법관이란 자리는 정말 존경을 받는 자리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금 뭐 촬영권 하나를 얻게 하게 하려고 거의 뭐몇 시간 한 시간 반, 2시간을 싸우게 만들었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고 불필요한 의혹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진짜 대법관이 아닌 개법관으로 불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그내 입에서 개법관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면 그거는 이제 뭐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나이가 듭니다. 예, 웬만큼 맞습니다. 들었고 좀 네. 그래도 온건한 사람이 얼마나 그냥 그 네.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대법원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사법부가 그냥 바닥에 떨어졌냐 이야기죠. 어떻게 법원에 맞습니다. 지방 법원에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까지도 믿을 수가 없게 됐냐 이야기죠. 참 예. 그런 걸 보면은. 아니. 계속해 주시죠. 그럼 예. 예, 그 현성삼 변호사님이 이제 양산을 참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참관일 뒤에서 저울에 찍힌 숫자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나 무게를 재고 돌아서는 그분에게 무게와 투표지 규격을 물어서 들고 있던 종이에 옮겼었습니다. 불러준 투표지 무게는 100장 264g, 한장 2.6g이었고 투표지 규격은 100 곱하기 154였습니다. 규격 투표 용지 편량 100 용지의 경우 100 곱하기 154의 크기라면 무게가 154g이 그램 정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 정규 투표 용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사실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 이제 결국에는 앞에 이게 진술서는 이제 인쇄업 하시는 분이고 뒤에 진술서는 현승삼 변호사님이 쓰신 거죠. 변호사님,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각종 증거에 또 증거로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자체가 가짜 투표지라는 증언이거든요. 사실은 법원 대법관이나 그 재판 연구관들도 아마 부정선거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뭐 분들이 좀 제발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재검표를 세번 정도 법원에 계신 분들 참가하면 뭐 사람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때 영등포을 촬영권 얻어낸 마지막 멘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짜 투표지라는 거다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진도 못 찍게 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